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양유선 전도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길 위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교회학교 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양효선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 사이에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라입니다. 네, 오늘이 12월 27일인데요 오늘 성도님들을 마주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매우 행복합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저의 일상에 녹록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먼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읽어주신 32절 말씀에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이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싸웠고 잘 견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처음 받았던 고난을 잘 견디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 큰 고난이 찾아온 건지 또는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서 이 고난에서 도망친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인내하며 지속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조금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요.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통 싸움에는 승과 패가 있습니다. 승자가 되든지 패자가 되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했다고 하지 않고 견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축구 경기처럼 전후반 나누어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싸움은 고난이 끝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 견디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9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마음먹은 것을 한번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문의 성도들 역시 처음 믿음의 시련은 잘 견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면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때는 잘 견디었지만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어려움이 계속되자 성도들 안에 포기가 있어서 후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34절에
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입니다. 이것은 고난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고통 중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경거리가 되어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평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값진 재물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고난을 기쁘게 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옛날 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저는 이때를 살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상상만 할 뿐인데요. 이 당시 살았던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코리 텐 붐 여사와 그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그들의 집에 숨겨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은 너무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 한 번만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숨겨주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결국 발각되었고 숨겨주었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코리 텐 붐 여사와 그 모든 가족들이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수용소의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코리 텐 붐과 함께 그 수용소 공간에 있던 언니 베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몰래 성경을 읽었고 수용소에 갇힌 여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기적인 수용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계속하였습니다. 좁은 수용소 침대에서 옆에 사람들에게 자리를 더 내주기 위해서 끝으로 끝으로 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게 배급된 코트를 또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코리 텐 붐 언니의 베시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해야 돼.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말이야. 이 말은 사탄의 종같이 보이는 간수들을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와 언니 베시는 원수를 품는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매는 서로 고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했습니다. 작은 지옥 같은 수용소였지만 코리 텐 붐 여사와 언니 베시는 믿음으로 인내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베시는 워낙 몸이 약하여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수용소에서 석방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의 책을 읽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장면에서는 제 마음이 다 떨렸습니다. 또 수용소에서 채찍을 맞거나 맞는 장면이 나올 때는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코리 텐 붐 여사가 되게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참 저 모습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다 읽고 덮었을 때 현실을 자각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같은 성도이지만 믿음의 차원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의 이 들려드리는 코리 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도 되게 멀리 느껴지시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핍박 정도는 돼야 고난이고 인내지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 때문에 딱히 고난받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도 아마 작은 일일 뿐인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신자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 모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의 싸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초신자이든 오래된 신자이든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삶을 막으려고 합니다. 정말 작고 약한 질그릇 하나가 있습니다. 이 질그릇은 잘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인데도 사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바로 저인데요. 저도 매일 이 견디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 새벽 설교를 오늘까지 제가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이기 때문에 오늘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병명은 류머티스 관절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질병의 증상 중 눈에 띄는 것은 피곤이 엄청 심하고 관절마다 통증이 되게 있어서 걷는 거라든지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약을 먹지만 약을 먹어도 아플 때는 그것이 정말 심하게 많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고 바로 결과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을 인내하거나 믿음으로 선택할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택해야 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을 아주 간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잠이 안 와도 시간이 되면 누워야 하고 그리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이 교회 본당에서 아주 가까운데 바로 코앞이지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찌감치 나와서 이 본당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다스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 또 예배를 준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핍박도 아니고 고난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를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사탄이 수많은 화살을 쏘아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매일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매일 그 순간에 그래 조금만 더 쉬자 내가 아픈 거 다 아는데 내가 좀 더 늦게 가거나 그날 하루 빠진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그때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자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그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멈췄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는 4살, 5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유아부입니다. 제가 부모님들과 때때로 전화통화를 할 때면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매주 아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육아로 힘에 붙이기도 하고 또 예배 자리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틀어주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희 유아부 부모님들이 그 선택을 매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내하며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제가 힘든 몸을 이끌고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이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아부 부모님들께서 힘들고 지치지만 휴대폰 화면으로라도 어린 자녀들을 예배드리게 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벌써 2021년을 지내고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많이 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도 인내하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한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쉬운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 본문의 표현 그대로인데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 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격려하십니다. 힘들고 지금은 멈추고 싶고 잠시 쉬고 싶고 그러면 다시 시작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올해를 마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계속하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욱 알게 원합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게 하시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도우심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어리석고 이기적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욕을 덮으시사 나의 생각과 세상이 원하는 생각을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만이 우리 안에 계속 샘솟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갈등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든 나의 육신을 주님께 쳐서 복종하는 일이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든 실제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샘솟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얄팍한 사람의 지혜로나 교만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이 다를 텐데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크고 작음을 우리의 눈으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무엇이든지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만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오늘 하루도 견디고 있는 우리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하늘 가족인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오늘 살아갈 때에, 어제도 참고 견뎠는데 하나님 오늘도 또 참고 견뎌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 가운데, 아버지 나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어려운 것이 있고 지도치고 참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아버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제만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주시옵소서.